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실상은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실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년이 되도록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실 백성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약 15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복주시마 계획하신 그 씨가 아니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마음에 두었던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내보내었으며 약속의 씨 이삭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욕망으로 이루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성령의 열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고 자신의 미래를 오직 이삭에게 걸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삭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적어도 12살에서 26살 사이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청소년기 혹은 청년의 때가 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 탈없이 청년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나날을 즐겁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이제 와서 이삭을 사지로 몰아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고 내어 쫓으라 하시면 내어 쫓았고 이삭이 내 씨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땅을 향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 번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PL 완료형으로 test, try, prove, tempt라는 뜻이 있습니다. PL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물을 드리라고 잔인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삭 번제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 번제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마음으로 수행했는가를 영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황당함과 번민, 고통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정신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신제사 명령을 극복하고 이겨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혹시 이삭이 번제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복의 주체인 이삭이 확실했고 이삭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믿음도 역시 확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가진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삭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지카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와 노를 잘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의 한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리허설하시기 위해서였다.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번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 올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우직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셨을까요? 노년에 하나밖에 없는 금보다 옥보다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놓으셔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너의 귀하고 귀한 아들까지 내주니 어찌 내가 독생자 그리스도를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의인 한 사람, 즉 노아를 위해서 세상을 보존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인류의 소망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 후손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번제단에서 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수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선차적으로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여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만류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의 한 곳에서 인제물, 사람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 즉 모리아 산에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삭처럼 인제물로 바쳐질 것이며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준비되어지고 구원이 보여지리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냥 우리가 편리주의로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마법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죄를 위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리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그리스도의 몸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모리아산 한 곳에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이며 모리아는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곳이고 모리아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 몸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이며 모리아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곳입니다. 모리아. 모리아는 원어로 풀이할 때 하나님을 보이시다, 하나님이 보여지다 하는 뜻입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영광이 가득 깃든 곳이 바로 모리아였습니다.